지난 77년부터 시작된 신제주 개발 사업에 따라 토지구획 정리가 이루어진 제주시 연동. 지금은 관광 1번지가 되었지만 당시 농사와 목축을 하며 살아가는 전형적인 중산간 마을이었다. 4.3 당시 8개 자연마을에 187가구였던 제주시 연동. 4.3 발발 직후 음력 10월까지는 평온했다. 하지만 초토화 작전이 전개되면서 마을의 평화는 깨졌다. 이 무렵 토벌대가 수시로 들이닥쳐 젊은이들을 비롯 마을 주민들을 괴롭혔던 까닭에 마을에 젊은이들은 거의 없었다. 하지만 음력 10월 3일, 속칭 도령마루 동산이라고 알려진 이곳에서 급습한 토벌대에게 주민이 학살됐다. 확실히 여기는 그 당시에는 지금은 햇빛 동산이행에도 도령마루라고 했다고. 도령마루. 도령마루 동산. 도령마루 동산이라고 하고 확실히 그, 예, 우리가 여기 와서 이제 그 신체를 이 돌체 꾸며가지고 들러가나니까 다 그 모르진 않아요. 다 여기 확실히 맞긴 맞는데 확실히 그 저 그 돌아가서 난 그 장소는 포장도로가 되어버렸다고. 그냥 곧 이 남쪽이지. 그렇게 되었다. 그래서 확실히 그때의 연동 사람은 나에게는 딱 여기서 같이 네 사람 죽고 나머지는 모르고 여러 사람이 죽긴 죽어도 확실히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 우리 형제가 딱 3개월 하룻밤도 집에 앉아가지고 3개월 야외 생활만 했죠. 그 집에 하룻밤 앉아가지고 야외 생활만 하다 보니까 아예 오히려 나간 것이 더 불리했어요. 왜 그러니까 그 이제 추격만 더 당하고 그러니까 우리 형님 하는 말씀이 아예 시끄럽고 곧 나가면 더 추격만 심하고 그러니까 애가 집에서 이 살다가 죽어도 죽지원 아예 고생해지고 하니까니 그래서 이제 집에 하룻밤 누웠더니 그날 저녁에 그 동산 동네 어디서 회의부른 네 차례나 와가지고 아이가 전하니까 네 차례나 막 그냥 그 거기 주장하는 놈들 높은 놈들 와가지고서 하수지 데려가니까 하수지 내가 갔죠. 가니까 아인들 간이 회의가 끝나니까 예, 그 당시에 그 누구누구는 편리한데 너 가라 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제비를 뽑았다고. 제비를 뽑아 보니까 마침 나가 제일 나쁜 데로 하다 됐어요. 제일 저 노선님 앞에 오름 앞에 땅꺼에 거기 아들로 되는 게 거기 가서 보니까 사람은 그 괴가 숨쁘게 이제 그 다 이제 그 누웠고 그래서 그 괴뚜에 앉아 놀다가 참 그 여 헛조금 이제 자다가 밝으니까 이제 내려오다가 이제 선을 두어 선을 일선 이선에 가서 선을 두니까 차츰차츰 내려오면서 선에 와서 물으니까 그 방살렸는데 오니까 그 아이고 그 뭐 형님이 얼지냐 심하다가 다 쏘아보니까 그냥 우리 살 수가 없어 이제 그 다 그 뭐 옷 지는 사람마저 이불 타게 지는 사람에 다 올라가고 있어. 그러니까 이제 할 수 없이 그래도 이제 나는 형님이 이제 그냥 쏘아버렸다고 그러니까 내려와 보니까 아인걸 하 이제 그래 쏘아보니까 이제 곧지 이제 가가지고서 우리 아버지는 노인네. 늘 이제 거기 이제 집에 있으니까 노인들은 이제 가가지고 같이 가가지고 들려다가 그 돌체 꾸며가지고 들려다가 거기서 이제 그 노는 밭에 놨다가 우리 그 조카에는 분이 하나 있는데 김정식이라고 정식이하고 나하고 이제 그 우리 그때 내가 23살 때인데 이제 같이 들른 돌체 꾸며 들른 가가지고 저 광이 오르면은 내가 이제 그 영 그저 묻어두고 이젠 삼촌 조카가 떠난 것이 이젠 뭐 계속 야외 생활만 했죠. 그렇게 해놓은 적이 있고 확실히 죽은 사람은 꼭 몇 명이라고 하는데 그 여러 사람 죽긴 죽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냥 쏘아보니까 이제 그 뭐 그래 박아지는 박아정 죽는 사람 맞아 갈라정 죽는 사람 그렇게 됐대요. 몇 구 정도가 있었습니까? 그러면 한 20명 정도인가 약간 확실히 그건 모르고 그, 뭐, 막, 그냥, 엎어적, 그저 해놓으니까,
모르지 뭐 그 확실히. 근데 여기 시체 그 형님이 돌아가신 날이 어. 언제로 기억이 되시죠? 음력으로 걔는 초 3일 날이니까 이틀 날 제사를 해요. 10월 초 3일에? 어. 아. 우리 음력으로 제사를 하니까 박창률이 관계를 얘기를 안 했는데 박창률 씨는 그 양반도 약 한 그 양반은 한 40대 꼴인데 그냥 그 군인들 와가니까 굽는 것이 다를 수도 없고 해가지고 그냥 불량 소부가 눈 소부가 굽으니까 그 천진이 있는 사람의 지침 소리가 쿵 하니까 군인들이 여기서 사람 소리 난다고 그래서 보니까 그 사람이 그 눈 소부가 굽았으니까 그냥 잡아놔가 거기서 잡아놔가지고서 여기만 쏘니까 그건 배설만 무라기 나와가지고서 살았거든. 사니까 집에 거장 못 사가니까 가서 그다 그날 그다 그 등년날 그냥 죽었어요. 어디 병원에도 못 가고 그 당시에 뭐 병원에 갈 수가 있나 뭐래 있나. 그날에 며칠이? 아 거기는 그러니까 초 나흘날 죽었지. 10월 음력으로 우리 형님은 초 사흘날 죽고 그렇게 됐어. 김규백 할아버지의 형님인 김규만을 비롯 박창률, 오동현, 박영신들이 이곳 도령마루 동산에서 희생됐다. 이른바 도령마루 학살은 제주시 연동의 4.3의 잔혹성을 말해주는 상징이다. 우리 큰 사촌 형님은 제주도에서 잡혀간 어디 간 죽인지 죽은 거를 신체를 못 찾고 있고 그다음 작은 형님은 이 도령마루를 와서 쏘았는데 좀 죽여보니까 사촌 형수님이 오라삼동 살다가 자기 남편 차에 실려놓은 걸 봐가지고 죽여두고 간 즉시 다음 뛰어와가지고 그냥 찾아 한 6m 이상 단들에 왕겨놓고 집이 시아버지한테 간 얘기해가지고 이제 그날 저녁 밤에 장사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우리 사촌 형수님 말로 하면은 자기 남편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 생존에 그 살아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그래 이 지형이 어디냐고 하니까 이거 제주 그 당시 제주 의보라고 했던 제주 그 어디라고 했 도령모를 지경이다 하니까 그냥 도망가는 걸 봤다는 소식 제가 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형님은 군자부자 형님 당 형님은 사촌들이고 조카님이고 전부 일찍 여기서 죽어보니까 겁이 나고 이제 한라산에 피신했다가 이제 귀순하면은 살려준다 해서 그냥 내려온 동착회사에서 있다가 진역 보내보니까 형님은 대전 형무소에 가가지고 지금 사형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큰 충격을 불러일으킨 도령마루 학살 이후 48년 음력 10월 중순에 접어들어도 토벌대는 소개령을 내리지 않았다. 하지만 초토화 작전이 늦어지는 상황은 주민들을 더욱더 불안하게 했고 많은 주민들의 도피 입산을 낳았다. 당시 20여 가구가 살았던 8개의 자연마을 중에 하나인 상동. 토벌대에 의한 연동의 방화는 자연마을 중에서도 외곽지역인 서동과 이곳 상동에서 시작됐다. 피해야 뭐 이 동네에 살던 사람이 전체 다 피해지. 그때 당시 이리 집을 다 불붙여버렸어요. 내가 16살 때 그때 다 불을 붙였거든요. 그 불을 붙여보니까 밑으로 내려간 사람도 있고 또 위로 산으로 올라간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산으로 올라간 사람도 또 밑으로 내려간 사람도 죽고 산으로 올라간 사람도 죽고 많이. 그래서 그때는 죄가 없어도 전부 뭐 죄 있는 걸로 해서 다 잡아다 죽이고 육지로 진역간 죽고 여기서도 아래 가도 그때 이 그 저 경찰 보고는 검은 게 군인 보고는 노란 게 이렇게 해서 별명이 지었어요. 그 밑에 가도 검은 게 앞이 위에 먹고 위에 가도 노란 게 앞이 위에 먹고 또 위에 만약 아래 가면은 직마자면 그때 폭도
폭도 앞에 죽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래도 못 가고 저래도 못 가고 그래서 피해를 많이 봤죠. 그럼 선생님이 지금 여기 있는 곳은 옛날에 이름이 뭐라고 했습니까? 연동에서도. 이 삼등이 동네. 예, 그럼 선생님이 살던 집은 어느 쪽입니까? 바로 이 집 지어진 뒤. 아, 여기? 예. 옛날 살던 땅이 적은 뒤 여기가 한 20가구는 충 20가구가 좀 넘었어요. 이거. 전부 이거 집터들이니까 다. 당시 집터들 이 나무들 예, 다 이거 전부 이거 다 이거 돌라진 것이 이거 하나하나 이 밑으로 전부 다 집터. 그때 여기서도 농사하셨어요? 예, 농사 지었죠. 어떤 농사 지었어요? 그때 당시야 주로 이 잡곡, 조, 보리, 콩팥 요런 거죠. 뭐 여기 밭이니까 무슨 나룩도 안 되고 주로 그걸 많이 했죠. 그러면 아버님은 어떻게 해서? 에, 우리 아버님은 그때 당시 처음 집 다 불태워버리고 하니까 우리는 갈 데가 없고 우리 올라갔거든. 우리 간 사람이 연동에 살던 사람으로서 아마 70%는 우리 갔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가서 그 밑에서 그 토벌대들 와갖고 잡아가니까 어디 가서 한 줄 모르거든. 왜냐면 내 밑에 동생도 그때 같이 그 저 따라갔거든요. 걔는 그 위에 가서 이 저 관암사라고 있어요. 네. 절리는 네. 그까지 가는 뒤 참 비가 쳐와서 옷 젖고 나이가 들고 하니까 길 버쳐보니까 뒤떨어지니까 그냥 총으로 쏴버렸다요. 그래서 같이 거기 한두 사람 말고 많이 죽었는데 네. 그러니까 우린 장수도 모르고 쟤도 찾지도 못하고 그 같이 간 사람이 얘기를 하니까 죽은 거는 날짜는 알거든요. 아, 같이 갔던 분은 살아오신 네, 살아나니까 그건 질 버치지 않으니까 산길이니까 산 길이 뭐 십몇 킬로 한 20, 30킬로인데 그거 막 겨울에 그 눈 묻고 가면 못 갔거든요. 그럼 누가 죽인 겁니까? 아유, 군인들. 토벌대들이. 그렇죠. 그다음에 형님도 돌아가셨잖아요. 아, 우리 형님은 진역가 갖고 목포에서 죽었는데 뭐 어떻게 살아 죽었는지 그건 모르거든요. 아, 목포로 어떻게 해서 가시게 됐습니까? 그때 당시는 죄가 없어요. 죄 없어도 죄 있는 걸로 전부 보내서 뭐 에, 나보다 6년 우니까 23살 되죠. 우리 형님들은 위에서 전부 기순하라 했거든. 그러니까 전부 내려왔어. 내려와서 저 동착회사로 와갖고 그래서 거기 이제 다 조목조목 그 죄를 없어도 매로 뭐 이건 처음 왔으면은 처음 뼈가 부러질 정도로 왔으니까 아는 것도 허구라고 그래서 그 죄가 있는 걸로 해서 진역을 갔거든요. 그런데 목포 허금식 죄가 많은 사람은 더 멀리 가고 저 대전 같은 데를 더 멀리 죄가 작은 사람은 목포로 되게 떨어지면 인척들도 많습니다. 근데 나의 저 팔춘간 된 사람들도 몇 죽고 나의 팔춘된 사람들도 너이나 죽었어요. 여덟 개의 자연 마을 중 중심 마을이었던 도호동. 당시 30여 가구에 150여 명의 주민이 살았다. 당시 도호동에 살았던 올해 64살인 박창일 씨. 48년 음력 10월 중순 부친 박기영이 갑자기 들이닥친 경찰에게 잡혀갔다. 그때 아마도 아마 10월 중순 같아요. 이제 그 보리 파종원에 가려고 갈증이 전병 입고 나가는데 한 8시 한 20분쯤 됐는데 경찰관들이 와가지고 이제 잡았는데 그때 여덟 사람인가? 그 서리 고다 타고 갔어요. 사실은 이쪽에 지금 저기 택시 오는 그쪽에서 전부 다 해가지고 저녁 오후 3시 되니까 뭐 아침에 왔다가 그래서 뭐 잡을 사람 잡아가고 그래가지고 그냥 뭐 경찰서에 가보니까 그런 전혀 몰랐죠. 아, 근데 몇 분이 이 동네 사람들이 잡혀갔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아는 분은 한 여섯 사람이고 나머지 나중에 보니까 안 사람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한 일곱 분 정도. 예. 일곱 분 정도가 도호동 사람들. 예예예. 예, 예. 경찰서에
경찰서로 갔다는 얘기만 들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슬리코다 타고 갔는데 네. 경찰서에 갔는지 어디에 갔는지 전혀 모르죠. 그 후에 소식이 전혀 없습니까? 그 이제 전혀 몰랐는데 네. 제가 12살 나는 애 오라산도 피난 갔다가 네. 이게 집을 여기서 불태우고 네. 또 요즘 우리 작은 어머니 집에 가서 네. 살다가 한 달 후에 또 불태워가지고 네. 그 이제 오라산도 공해당이가 소고에 내려갔어요. 내려가가지고 살다가 또 이제 그 재건해가지고 네. 성당하고 올라와가지고 하여튼 내가 잘 기억은 잘 아물란데 한 4월 달에 네. 대구형무소에서 엽사가 왔어요. 엽사가. 엽사. 예. 그래서 아 그것도 저한테 엽사도 잘 몰랐는데 어머니가 보관했다가 어느 날 꺼낸 거 보니까 그게 대구형무소 제1공장 네. 이런 식으로 엽사가 연필로 쓴 거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글을 못 쓰거든요. 네. 모르고 근데 뭐 누가 대필을 했는지는 모르지만은 그런 엽사가 딱 두 장 걸 내가 봤는데 어머니 앞에 물어보니까 지금 어머니 살아계신데 치아 팬티 넣는 걸 보내달라. 그게 그런 내이고 뭐 자기가 사는 데는 이제 아무 관계도 없다. 뭐 언젠가는 뭐 내가 고향 간다 하는 그런 내용이었더라고요.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그 후에는 이제 형벌 분명히 된 거죠. 그렇죠. 이제 이교사변 뭐 나니까 행방 불명 돼버렸죠. 지금 커서 보니까 과연 어떤 사상을 가지고 움직거려서 죄값을 받는다면은 저는 뭐 진짜 달게 봤었겠습니다. 우리가 뭐 시대가 잘못났으니까 그런 거지만은 전혀 진짜 뭐 무악이고 뭐 어떤 남의 말 들은 것도 없고 근데 타바다가 어느 날 이렇게 해버리니까 전 저 입장에서 보면은 너무 황당하고 이건 빨리 어떤 누구 잘잘못보다는 그래도 뭐 죄값을 해서 교도소에 갔다 그러면은 어느 나라 법이 잘못한 뭐 그 뭐 했다 그래도 임기가 되면 살려 보내고 해야 되는데 이건 어느 날 한 것은 저는 정말 그것만은 용서할 수가 없고 뭐 죄값이 어떻게 돼서 15년이나 되느냐. 그래서 그 못 보러 갔다가 나중에 온 건 보니까 저기 이제 엽선 대구 쪽으로 오니까 이제 대구 가는가 했는데 보니까 아버지 제주 그 저 뭐 경찰서에 있는 기록에 보면은 1691번째는 맞는데 한자로 이름도 틀리더라고요. 그때 군인들이 와가지고 그 연동을 전체 다 포위를 해 들어와가지고 그때 내가 알기로는 우리 외오촌도 잡혀가고 우리 외가 삼촌 버릇된 분도 잡혀가고 박창일 씨 부친도 잡혀가고 뭐 여러 분이 잡혀갔습니다. 잡혀갔는데 보니까 대구 형무소에 갔다는 걸 지금이야 그 명단이 나와가지고 보니까 그 우리 삼촌뻘 된 분 한 분하고 저희 아버지하고 또 박창일 씨 부친하고 명단이 대구 간 걸로 나와 있더군요. 아 요 지금 뭐 대구 형무소에 간 사람들 그 이제 7월 27일 날 그 사양 날짜가 대략 왔다 하지만은 저는 그 확실히 저 눈으로 안 봤으니까 그대로 생일날로 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우리는 저희 아버지들이 학살됐다는 딘 줄도 모르고 그 고바위 탕광이라고 해가지고 거기를 간다고 해가지고 가보니 굴소굽에 가보니까 애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회골바가지가 세 개 있었는데 나는 그 배를 하나 몇 개 들러가지고 전부 요거 다 이런 배다 해가지고 확인을 하면서 오다가 보니까 이제 오면서 차에서 대구 형무소에 제주 사람이 학살된 네가 있다 해가지고 댐공사 헌대를 가서 우리 그 참 서삼 유적 행불자 유적들이 거기 가서 제를 지나고 그대로 참 목이 맥히게 돌아왔죠.
48년 10월 중순 박창일 이산모의 부친과 더불어 김원호의 부친 또한 토벌대에게 잡혀간 후 희생됐다. 그 옛날에 토벌대가 그 집 그 공의당으로 모이라고 해서 딱 저 오면 저 줄 세왕 앉은다고 그냥 다 눈 감으라고 해서 거기서 저 치마가 버렸어. 당시 도호동 동삼동네에 살았던 김원호는 부친의 행발을 한 장의 엽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그냥 그 목포 형무소에서 편지가 와 놨어요. 그냥 목포에 있다 해. 근데 6.25 당신이 끝나 연락이 끊어져 어디로 간 거지? 연락. 13살의 아버지를 잃고 하루아침에 고아가 돼버린 김원호 씨. 아버지 없는 서름과 그리고 가난으로 힘들게 살았던 김원호 씨는 뿌리 없이 부초처럼 떠돌다가 지난 83년에야 우라삼동 정실마을에 터를 잡았다. 4.3으로 부친과 형님, 일가족을 모두 잃은 김원호 씨. 4.3이 한 인간의 삶마저 송두리째 앗아가버린 참혹한 시대의 비극임을 보여준다. 지금 당해보지 않았으면 아무도 모릅니다. 이게 이제 제가 그 당시엔 뭐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진짜 그 놈들은 이제 아버지 형 들보면 난 진짜 보이는 사람마다 다 아버지잖아. 친구 아버지 다 아버지 아버지 불러놨었잖아요. 불러 뭐 아버지 없으니까 할 수 없는 거 아니고 거기. 경인 경험왕 살고 좀 어머니하고 살망 진짜 호적에도 안 올란 맛이 우리 어머니도 일자 무식이오다게 학벌이 전혀 나서 맛이 경험왕 그 학교도 그 당시엔 진짜 연동 살망 한라산에 남어회단 포랑 살았었죠. 근데 연동이 특이하게 그 뭐 좌우가 그냥 따로 어서 그네 전부 그 뭐 희생당한 사람이 어서 맛이게 전부 그 저 토벌대에 의한 희생자라고 하지. 그 산으로 올라가가지고 연동 사람들 뭐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요 서동네 살던 사람 몇 사람만 같이 있다가 이제 1949년도 5월 달인가 그 당시에 그 막 삐라들 뿌리고 했던 없다. 그 그때 그 삐라 반에 이제 내려온 거라 마시. 내려와서 어디로 갔다? 그 비행장 지금 비행장량 정뜨루 비행장. 글로 갔다니 주정 공장으로 간 후에 소식 얻었죠. 그럼 마포 형무소에 계시는 걸 언제 확인하셨어요? 이번에 저 추미애 의원 그것 때문에 알았어요. 그때 알았어요? 예, 전혀 그냥 우리 아버지인 경우는 편지도 안 와보고 예. 그 수행인 명부에서 찾아 알았었죠. 그러니까 완전히 행방불명이었구나. 예, 그다 최근에야. 예, 최근에야 이제 아버지가 그 수행인 명부에 의해서 그 이때는 알았어요. 근데 15년. 무기 맛이 무기. 마포는 20년에서 무기까지 마포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연동 사람들은 어린 그 당시 어린 사람들로고 그 외에는 전부 산으로 피신 해서 마시게. 그러니까 뭐 거기 다 내려다가 기순하면서 오고 그냥 학살도 그 조그만한 마을에 제가 119명을 파악했었다. 그 저 희생자하고 그 저 교수소로 간 사람하고. 34명이 연동해서 그 육지로 나간 그 제가 찾아냈습니다. 현재 제주시 연동의 희생자는 100여 명. 그중 34명이 2차 군법회의에 의해 육지 형무소로 보내진 행불입니다. 당시 동척회사에서 행해졌던 군사재판은 불법이라고 행불인 유족 이중홍 씨는 주장한다. 저게 그 당시에 이제 계엄 연극 군사 재판으로 해십 중에 그 당시에 연동은 예 군사 재판이 33명이고 일반 재판 받은 사람들 또 있어 마시게 그 사람들 지금 자료도 찾지 못해서 마시 그분들까지 하면 꽤 돼 마시 근데 이제 그분들이 그 재판 과정에 완전히 그
내가 두 분을 그 재판할 때 재판 잡아가기 전에 재판이 돼 있는 거라 마시. 그 당시 12월 달에 되십니다. 그거 하고 보니까 이건 재판 자체가 상당히 예 엉터리라 마시. 그리고 그 제가 알기로는 그 계엄령도 불법이어서 마시. 계엄 헌법이 우리나라 헌법이 1947년 7월 17일 날 공포돼 가지고 8월 15일 날 광복되자 해서 가게. 근데 그때는 계엄 헌법이었어서 마시. 1949년 11월 24일 날 계엄 헌법이 나왔습니다. 그 계엄령 할 때 보면 그때 뭐 대통령 이승만 국무총리 이범석 해가지고 그 저 국무위원들이 계엄 헌법을 만들어낸 거라 마시. 국회를 통과해야 되는데 그 엉터리 아니고 그거 자체로 해가지고 계엄령이 내렸대는 그 나왔는데. 외곽마을인 서동은 지금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 곳이지만 4.3 당시에는 30여 가구가 우순도순 살았던 소박한 충산간 마을이었다. 서동의 고향인 김성준 씨, 4.3으로 형님을 잃었다. 그 절에 가면 또 그 저 비월동 논다리. 그래가지고 이 도호동 요쪽에 지금 여기 가면은 저 먹고 저 사람사 건지 후에 생긴 동네가 국기동이라고 해가지고 여기 있었어. 그런데 지금은 다. 선생님이 살던 동네는 어디입니까? 아니 여기 서동네. 서동네. 서동. 여기가 지금 대림 아파트하고 저 해운음 아파트. 그렇지. 요 부분이 여기 전부 여기가 서동네. 그럼 여기는 지금 선생님 여기 있는 데는 어디입니까? 여기는 이 내창으로 해가지고 요로 해가지고 요렇게 도로가 나가지고 요렇게 올라갔지. 아... 도로가. 당시 그 서동네에는 몇 명 정도 살았을까? 그러니까 보통 35 잡아도 한 옛날은 식구가 많으니까 한 150명 정도? 5명 된 데도 있고 안 된 데도 있고 거기에 뭐 4명, 5명 뭐 거기야 보통 옛날은 식구 다 많잖아요. 미 형님은 그 저 산에가 있다가 그 군인들 추격당해가지고 총 맞아서 돌아가셨지. 그렇지. 우리 뭐 여기 연동은 거의가 산에 올라갔으니까 예. 이 초원 사람들은 거의 산으로 다 많이 올라갔잖아. 예. 그 어쩔 수 없이 올라간 건지 그 뭐 공산주의가 뭐인지 뭐 알아서 갔어. 그 그자 뭐 밀어제치니까 그 어쩔 수 없이 다 올라간 건데. 그 해에는 또 눈이 그렇게 많이 왔어. 예. 눈이 많이 와가지고 눈으로 그냥 완전히 눈이 어니까 하나하나 춥잖아. 예. 그러니까 눈으로 걸어 다녔지. 산에 있다가 그 전부 그 귀순에서 내려오라고 할 때 그 예. 내려오려는 해가지고 했는데 나는 아버지가 같이 내려오라고 해도 안 내려왔다가 예. 밤에 그 토벌꾼에 의해가지고 잡혀서 내려왔어. 토벌꾼에 말씀. 네. 그러면 동척 회사 갔습니까? 아니 그저 칠성동 그저 일구서. 일구서가 아니고 그때 그저뭐그 창고가 있었는데 예. 그저 그때 그 군인이 거기서 뭐 했어? 그 창고에 그냥 앉아가지고 이렇게 그냥 앉아가지고 그냥 전부 살았어 거기는. 거기서 어떤 어느 정도 살았어? 그 학술 기억 안 나네. 며칠 사라진 거는. 고문 안 당하셨어? 그렇게 고문은 안 당하고. 48년 음력 11월 12일. 토벌대는 상동과 함께 서동에 불을 붙였다. 하지만 불태운 후에도 토벌대는 소개령을 내리지 않았다. 그 와중에 음력 11월 27일 당시 내천과 굴이 있었던 속칭 억내에서 서동 주민이 희생됐다. 그렇습니다. 그 족회는 억내라고는 한 데서 그 경찰이 쏜 총에 이제 거기서 그 저 타춘이는 죽고 또 타이란 그 밑에 사춘되는 아이는 거기 같이 있다가 그 경찰에 체포돼서 경찰에 가서 어느 때 죽은 잘 모릅니다. 음력으로 11월 27일이니까 양력으로는 12월 말쯤 될 겁니다. 여기 촌이니까니 집들 다 태워 불고 산에 갔다가 이제 내려오라고
나는 이제 삼들이 살았지만은 여기 부모 형님네는 여기 사니까 요 집이라서요. 그리고 저 형님은 여기 살았고. 현재 신제주 초등학교 남쪽에 위치한 주순동. 당시 20여 가구가 살았던 자연마을이다. 8개의 자연마을 중 다른 자연마을에 비해 피해가 크지 않았던 주순동. 하지만 이곳에서 터를 잡고 살아온 강정필 할아버지 가족은 경찰 가족인 까닭에 무장대의 주목을 받았고 3명의 가족이 피해를 입었다. 당시 한덕지서 지서장이었던 큰형 강정문은 48년 4월 3일 무장대의 함덕지서 습격에 의해 희생됐다. 함덕서 지서장을 했는데 그때 납치당해가서 저 서늘 곳에 간 죽었어. 네. 이렇게 그거 다 그대로 다 맹부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면 함덕 트위치에 걸으니까 죽은 뒤를 찾았지. 그 아이는 찾을 수가 있어. 함덕 그 트위치에 넣는놈이 내려와서 경찰에 와서 추조하니까 아무 데서 죽고 아무 데서 죽었다 이렇게 해서 다 걸으면 그때는 허를 쳐냈다가 새 너에다가 헌굴에 다 묻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이 간 골치에서 다 파왔지. 네, 두 사람은 인재가 나고 두 사람은 안 났어. 아, 그럼 시체는 다 수습형하셨지? 네 사람 다 해서 다 떨어 묻어지고 우린 가서 찾아온 사람은 썩도 안 했대. 1년이 넘어도. 네. 또 우리 세성님은 네. 산에 갔다가 여기서 납치해 갔지. 그 산에 있는 놈들이. 네. 우리 순경 가족이라고 해서 납치해다가 징역 살듯 살았어. 우리가 살다가 내려왔는데 또 군인들은 그걸 모르고 그냥 일갱이로 해서 말이야 진역 가서 대구 가서 죽었지. 대전. 대전이요? 응. 대전 성모사에 가. 대전님 혹시 편지나 엽서 같은 거 왔었습니까? 아 그거 죽었다고는 해서 집이 물고가 왔어. 저 전보가 왔. 전보요? 예. 동생이 납치당에 가서 얼 먹어서 집이 내려있긴 했지만은 예. 그냥 죽어버렸어. 어떻게요? 그 얼로. 세 형제를 각각 무장대와 포벌대에 이른 강정필 할아버지. 사삼은 이렇게 수많은 생명을 빼앗았고 유족의 뼈아픈 아픔을 낳았다. 중산간 마을인 까닭에 주민 70%가 도피 입산했다는 제주시 연동. 48년 이듬해인 49년 4월경에 이루어진 토벌대의 귀순작전에 의해 산으로 올랐던 많은 주민들은 내려왔고 곧바로 동척회사를 거쳐 육지휴무소로 보내졌다. 희생자 중 행불인은 34명. 행불인 유족들은 아버지와 형제를 잃은 서름과 함께 연주화제에 걸려 2중 3중의 처참한 고통을 겪어야만 했다. 4.3의 고통이 대를 이어 계속되는 것이다. 제가 그걸 느껴가지고 아까도 그랬지만 제가 반공영매에 들어간 것도 그런 뜻에서 초창기에 가서 교육도 많이 받을 만큼 받았고 또 뭐 판문점 내가 두 번 갔다 왔습니다. 도대체 어떤 곳이냐, 왜 그렇게 되느냐 하는 그것 때문에 그 가봤고에서 그 참 애들 때문에도 진학 문제 때문에 굉장히 걱정이 되더라고요. 뭐 저희도 인문계니까 좀 15등 안에 들고 있는 거 기대를 했는데 아 굉장히 불안해가지고 나중에 그럼 인문계 가서 내가 갈 곳에 가되 절대 아버지 원망은 하지 마라. 할아버지가 이런 상태고 근데 나는 그런 불이익을
안 받는다는 보장이 하나도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예를 들었어요. 내가 어느 신문에 보니까 지금 연도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보니까 고은에서 출생한 분인데 유복자, 유복자. 경희대학교 체육과 나와가지고 다 동기들은 다 발령이 났는데 그분만 발령이 안 나는 그런 기사가 한번 내봤는데 제가 그거 받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만약에 내 자식이 저렇게 한다면 과연 정말 내가 아버지에서 뭐라고 얘기하겠느냐. 그래서 아들하고 참 한 15일 동안 단판하다 그러면 나중에 아버지 원망은 마라. 그래서 학교 졸업하고 지금 교직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무것도 안 될까나 마치 나 학교를 다녀야 되겠다 이제 이제 또 제주중학교 들어가네 다니던 야간으로 도넛을 못하니까 야간으로 들어가네 이제 급사어망 학교 다니십시오. 지금 고등학교 나와네 그 당시에 나 그 급사도 그 검찰청 급사 해놨었다 그랬죠. 괜히 허단에 임시직원으로까지 허단 그때 그 연자제 때문에 안 돼가지고 괜히 갔다 와네 다시 연동 들어간 사라십시오. 원망 엄청 원망했었죠. 우리 아버지는 왜 남들은 다 뭐 하는데 나도 그 당시만 해도 우리 아버지가 진짜 폭도인 줄 알았어. 그 산에 올라갔다는 그 원망 많이 하셨죠. 아버지 원망 이게 뭐 남들같이 좀 저 살면 될 건데 왜 그렇게 됐느냐 해가지고 모르니까 그 원망 많이 했었다 진짜. 바둑판같이 네모반듯한 신시가지가 된 제주시의 연도. 지금은 휘황찬란한 네온사인에 묻혀 4.3의 고통은 이끼 낀 나무의 모습처럼 옛날의 이야기가 되어버렸다. 48년 음력 10월 3일 도령마루의 학살. 34명의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 행불인. 가족을 잃은 서러움과 연주아재의 고통이 대를 잇는 행불인 문제는 앞으로의 4.3 해결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다. 53년이 지났건만 아직도 가슴 속에서 지울 수 없는 현재 진행형인 4.3. 지난해 대구 형무소를 다녀온 행불인 가족의 절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그리고 화합을 외치는 유족들의 한마디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것이 살아남은 우리의 몫인 것이다. 지금 대전 유족이 300명인데 300명이 소망은 지금 현장에 강 보면은 어떻든 그 유골이 나오고 뭐 하는 걸 보면은 애가 아프고 지금 어떻든 현장 보존이라도 어떻게 알아가지고 좀 시계 협조를 해 주시면은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지금 거기 가면은 채소 갈아먹고 뭐 허당 보면은 아, 백다귀도 나왕 둥글고 막 그냥 그 사람들이 그냥 걔도 던져불진 아니가지고 한쪽에 주워 놔가지고 그것도 전부 작년 8일날, 7월 8일날 유령제에 가가지고 좀 단지 산 가가지고 그 다 이제 제주도에서 흙 가지고 돌멩이 가지고 인가 가지고 단지에 흙 제주도 흙을 놓고 신체를 안내 담고 그 위에 또 흙을 놔가지고 행사 끝난 다음에는 제자리에 가가지고 지피판 묻어가지고 제주도에서 돌멩이 가진 거는 위에 표시로 놔가지고 지금 묻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든 유족들은 이 그 현장 보존을 어떻게 좀 하게끔 좀 법에서라도 좀 협조를 해주시면 저는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태자의 명예 회복 이런 거를 좀 해서 남은 후손이라도 그 증거물이 안 되도록 이거 한 것이 저는 바람입니다. 누구를 탓하는 것보다는 이제는 뭐 54년도 참아 살아왔는데 이제는 뭐 서로 그 어떤 잘못이 없는 건 아닌데 이제는 용서하고 풀어가지고. 그 이후에 뭐 사학자들이 어떻게 쓸지는 모르지만은 저는 이 기회에 이런 어떤 조치법 난데 왜 풀어가지고 뭐 좋은 모습으로 기록에 남고 다시는 이런 그 사태가 뭐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 또 무장대에 의한 죽음도 있었고 또 토벌대에 의한 죽음도 있었는데 제가 바라는 소리 서로 양쪽에서 서로 용서해가지고 이젠 진짜 평화의 섬이 돼야 된다고 저는 그 앞으로 그렇게 해야
좋은 쪽으로 돌아가지 않느냐 이래가지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사산 사건이 다시는 그렇게 안 나. 그런 일로 하면 안 되죠, 마시. 아니 그런 일 나질래. 그때는 어리석어. 뭐라고요? 어리석어서? 사람이 욕질 못해서 그렇다. 둘이는 놈은 그땐 다 둘이었거든. 예, 홀려다 놓고 다 지 멋대로 해먹었어. 이제는 여가 놓으니까 절대 그렇지 못해요.